안녕하세요. 유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실무 제4교시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소득공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인 이제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먼저 이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까지도 종합소득공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 인적공제는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이 기본공제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해서 150만 원 기본공제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추가공제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본공제 혜택을 못 받으시면 추가공제는 아예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다. 그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 한해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제에는 사회보험료, 일명 이제 건강, 고용, 보험료 부분,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된 주택자금공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부금과 관련해서 이월된 부분은 이제 소득공제로서 반영을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우자 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요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먼저 배우자는 주민등록본상 이제 배우자를 등재한다. 즉, 이제 법률혼 배우자에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 소득 요건은 기본적으로 소득 금액 기준.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전업주부로서 어떤 좀 소득이 발생하는데, 뭐,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요건이 나이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이 있고, 또 같이 살아야 하는, 아니, 경제적으로 같이 살아야 하는 어떤 생계 요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들은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아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 나이와 소득과 생계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 우리 사실혼은 안 되고 법률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 요건은 없고 소득 요건은 100만 원 이하죠. 그리고 동거 요건도 생계 요건도 배우자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만 60세 이상이고요. 소득 요건 충족하셔야 되겠고요. 네, 원칙은 동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이라는 사유로 별도로 별거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능력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부양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경제적으로는 그걸 가정해서 주거 형편상 별거는 인정해주고 있다. 자, 당연히 직계 존속은 본인 입장에서의 직계 존속 외에 배우자 입장에서의 직계 존속도 당연히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나이가 20살 이하를 만 20세 이하고요. 그리고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고, 그다음에 생계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자,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를 얘기하고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거,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일시 퇴거는 가능해요. 일시 퇴거란 취약, 근무, 사업상 또는 질병 치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사유가 충족이 된다면 일시적인 퇴거는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거 입양자 나이 요건 20세 이하고요. 이제 소득 요건 그다음에 동거 원칙 다 있습니다. 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없고요. 이제 소득 요건 충족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윗다 가동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그리고 소득 요건 충족돼야 되죠. 특히 이 윗다 가동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해외로 입양하기 전에 잠시 이제 위탁해서 키우다가 해외 부모가 결정 나면 이제 입양을 보낸 경우가 있죠. 그때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 만약에 3개월밖에 안 됐으면 해당이 안 되죠. 하지만 그 다음 연도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몇 개월을 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서류에 의해서 6개월 이상이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판단하실 때, 자, 나이는 해당 연도 중에 단 하루에도 해당이 되면 가능하다. 그래서 2019년 5월 1일 날 생일이 지나면 만 21세가 된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 모든 판단은 12월 말 기준이죠. 12월 말 기준은 20세가 안 되다 하더라도 그 연도 중에는 20세인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나이 요건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25살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그냥 20살로 보겠다는 얘기죠. 나이 요건은 안 본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조부모, 그 다음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하나 형제자매 배우자 고모 삼촌은 제외한다. 즉 우리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자녀, 밑에 자녀, 위에 직계존소, 그 옆에 형제자매까지는 같은 울타리에 있으시면 공제가 되죠.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어도 공제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일명 우리 마지막에 있는 며느리라든지 사위의 경우도 원래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의 경우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소득 요건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각각의 계산 구조를 보시면 특히 이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경우에는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비를 차감한 금액을 얘기하고요. 자, 우리 근로소득금액은 당연히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자, 만약에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이자가 1,500만 원 발생했대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 소득은 100만 원 이하를 따질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공제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사실 뭐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면 금액이 굉장히 크지만 소득이 크지만 이런 분들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 소득 요건을 따질 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자, 부모님이 계속 소득이 없으셔가지고 나이 요건이 충족돼서 공제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소유했던 어떤 땅을 팔았다든지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보통은 그 양도 차액이 내가 사서 파는 금액이 100만 원 넘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뭐 부모님이 자녀한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생계 요건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보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를 동일한 주소에서 살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평에 따라서 별도, 별거가 가능하고요.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되지만 자, 네 가지 사유에 의해서는 별도로 일시 퇴거는 인정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취약서, 재학 증명서 제출한다든지, 두 번째는 질병과 요양이면 요양 증명서, 근무면 재직 증명서, 사업이면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우리 일시 퇴거 관련된 사항을 이제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판정 기준은 대원칙은 12월 말 기준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연세가 75세고 소득이 없어서 12월 말까지 살아계셨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만약에 10월 달에 별세하셨으면 사망하셨으면 과연 공제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주시면 그때 요건 충족됐으면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장애가 치유가 됐으면 그 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가장 뭐 기본적으로 법률 혼만 현재 혼인신고가 안 됐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결혼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셔야지만 법률 혼이 인정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이혼한 경우에는 12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하죠. 그리고 사망했을 때는 이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부양가족 공제 관련해서는 이제 출생했으면 당연히 공제 가능하고 사망했을 때도 자, 그 사망일 전일 나이에 따라서 공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나이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공제 150만 공제를 받았습니다. 나이와 소득요건과 생계요건을 충족했대요. 그 다음에 추가공제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되시면 이제 중복도 가능한데 자, 중복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는 소득공제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부모 소득공제만 적용되어 있고요. 반면에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공제 같은 경우는 중복이 각각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장애인 공제부터 한번 요건을 살펴볼까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 이제 나이 요건을 안 본다고 했죠. 장애인은 이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자, 대상을 보시면 기본적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 뭐 상의자라고 해서 뭐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장애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죠. 자, 그 외에 우리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인 어떤 병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중풍, 말기암 등 이렇게 해서 또 제일 중요한 판단은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가 제출이 되면 가능하고요. 이 장애인 증명서가 없으면 중증 환자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장애인 증명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려할 부분은 자, 장애인 증명서는 한 번만 제출하시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증명서를 보시면 거기에 기간이 있어요. 치료기간이 영구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에 대해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영구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치료기간이 한 번만 제출하시면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에서 내가 B회사로 새롭게 회사를 옮겼을 때는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으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처음에 장애인 증명서 제출해서 장애인으로서 공제를 받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지면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충족되시면 1인당 2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로 5대자 공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가 만 70세 이상을 얘기하고요. 자, 1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녀자 공제입니다. 자, 직장인 여성이라면 이 공제 여부를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요건을 보시면 배우자가 없는, 먼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무조건 일단 혜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 한다면 세부적인 요건이 본인이 세대주여야 되고요. 두 번째, 부양가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배우자 없는 여성이라면 본인이 세대주,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각은 요 두 가지.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가 없으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었으면 적용됐었죠. 근데 한 가지 더 요건이 생겼어요. 바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즉, 3천만 원 초과되면 이제 부녀자 공제가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자,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자, 주거 형평상 별거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혼인 여성이 서울에 있고 지방에 부모님이 있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 부양하고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본인이 세대주고 부모님은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부모 소득 공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직계 비속, 배우자가 없는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 150만 공제를 받은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큰 금액 적용한다고 봐서 한부모 가족 공제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관련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